평소 대사만큼은 완벽하다는 김태희도 몇 시간째 쏟아지는 물줄기 앞에선 도리가 없다. 잠시 물줄기를 멈추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엄습해 오는 추위는 어쩔 수가 없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 속상한데 김태희의 순환시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장옥정 모녀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조사석 부인과의 촬영. 내 인형! 가드가 안 돼요. 자, 빨리 좀 닦아주고. 얼굴 좀 닦으세요, 물 좀. 얼굴 세타로. 내 인형! 안 맞았다. 아, 잘해라.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한 거야.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아니, 나와요, 야. 나와요. 내 인형! 내 인형! 여러 번 시도 끝에 제대로 물벼락 맞은 김태희. 가, 오케이 됐어요. 내려 이제.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하는 조사석 부인. 하지만 그건 김태희의 순환 시대를 알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거 좀 섞으면 낫지 않나요? 팩. 팩이구나. 네. 김태희의 의견을 수렴, 황토 팩을 첨가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시커먼 물은 김태희의 머리 위에 그대로. 물벼락에 이어 부정물 세례까지. 물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살기는 제대로 살았어. 잘 살았어. 이렇게 김태희의 순환 시대가 끝나고 다음 촬영이 진행되는가 싶더니. 뭐 얼굴에 물을 더 한다고? 네. 또다시 김태희 머리 위에 떨어지는 물. 헤이, 됐어. 헤이. 해가 진 이후에도 한기가 느껴지는 날씨에도 끝날 줄 모르는 김태희의 순환 시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장면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배우 김태희. 하루 종일 물과 씨름하느라 지친다 지쳐. 그녀가 물과 씨름하는 동안 수원행공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한 남자 숙정 유아인. 오케이. 자, 하이. 그러고 나서 떨어져. 헤이, 롤. 네. 이렇게 해서 굴러? 아니, 굴르지 마. 굴르지 말고 그냥 떨어지기. 그냥 싹 앉아. 액션. 그대로 몸을 날리는 유아인. 한 번에 오케이? 너무 눈 뒤집어진 거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눈치를 보자, 한번 보자. 네, 액션도 중요하지만 표정도 중요한데 다시 한번 자세를 잡고. 그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오케이. 액션. 외마디 비명과 함께 떨어진 유아인. 괜찮아? 내가 싸움을 안 죽어. 어디 다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스태프들이 걱정할까봐 일단은 툭툭 털고 일어난다. 안 괜찮아요. 연기를 못하는 애들이 원래 진짜로요, 그런 걸. 진짜로 받고 진짜로 부딪히고 해야 잘 나와서. 근데 이렇게 세트장에서만 촬영하다가 이렇게 야외로 나오면 좀 기분 전환이 좀 좋기도 하시겠어요? 이제 뭐 날씨 추울 때는 세트가 훨씬 좋은데 요즘에는 야외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세트는 좀 답답하고 공기도 안 좋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날씨도 너무 좋고 요즘에 해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나와보겠어요. 굳이 촬영 아니면. 너무 좋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 야외 촬영이 좋다는 유아인. 이번엔 총 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일단 숙련된 조개 시범을 보고 조준할 때 어느 쪽 눈을 감아야 하는지까지 체크가 끝난 숙정 유아인. 한나라의 왕답게 무게를 잡고 조준 발사. 아, 뭐야? 안 나간다며? 연기만 나온다며? 화형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연기만 나온다며? 나는 얘기 안 했어. 연기만 나온댔어. 너무
연기만 나오는데. 언제 놀라냐는 듯 다시 왕의